자, 그래서 혜원이가 오늘 뒤에 7이네요. 뭐 어떤 내용 나왔나요? 말 같이 만들자고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뭐 하자. 오케이.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색깔 좀 바꾸고요. 시작할까요?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Let's make lunch. 오케이. 그래서 각각 설명할 건데, let's는 무슨 뜻이고,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 let's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만 한다. 그렇죠. let's 뒤에 뭐뭐 하자 시가 와야 우리 뭐뭐 하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Let's go. Let's go.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Let's happy. Let's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Let's be happy. 오케이. 왜 let's happy가 아니고 왜 let's be happy인가요? 왜 let's happy 하면은 왜안 되는 잘못된 표현인가요? 행복 조금 왜 let's happy 하면 안 되고 왜 let's be happy를 왜 해야 될까요? 해피가 어떤 시인가? 그렇죠. 행복한이죠, 해피는. 선생님 분명히 let's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요. 하다 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 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let's happy는 당연히 틀리죠.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뭐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떠죠? 하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뭐 어떤 시 앞에 be 어떠시든 시동차 뭐가 오케이 make 뜻은 뭐예요? 만들다 그럼 하다시 맞추니까 이번에는 let's be make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뭔가 제안했으니까 뭐 그러자 할 수도 있고 나 미안하지만 나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Great, good idea. 됐습니까? 네 Great. Good. 뭐 이런 것들. Let's make sandwiches. 그렇죠. 샌드위치는 셀수 있고 여러 개 만들자고 하는 거네요. Let's make sandwiches. 오케이. 그래서 샌드위치 스펠링은 어이구 사라져버렸네. 샌드위치의 스펠링은 여기까지죠. 근데 이거 샌드위치는 무슨 소리로 끝나요? 소리로 끝나죠. 그래서 어떤 소리로 끝나면 소리로 끝나면 여러 개 표현할 때 S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Yes. ES 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오케이. 그랬더니 Great. Great, good idea. Yeah. Okay. Let's make cookie. 쿠키 셀수 있었어요.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키 Let's 셀 make 거죠.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그랬더니 Good idea. Good idea. 여기 거절을 하는 법이 없네. 아마 오늘은 거절하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배우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시험지도 주세요. 시험. 시험지요? 예.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좋아. 네? 가지고 와 보세요. 항상 시험지 가지고 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밝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자 하고 싶네. Let's make dinner. 아침 식사 만들어 보자. Let's make breakfast. 그러면 식사 이름도 이제 다 알게 됐다, 그치?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말하기 시험 아주 잘했습니다.